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0일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가 됩니다. 이번 시간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경제 성적표를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홉 번째 성적표는 역대 정부 가운데 조세 부담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국민 부담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부담률은 세금과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합친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 25.2%입니다. 2018년도에 26.6%입니다.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에 27.8%입니다. 2020년도에 28.1%입니다. 2022년도에 28.6%입니다. 25.2%에서 출발해서 28.6%까지 증가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될 국민 부담률입니다. 세금 더하기 사회보장기여금입니다. 체감조세부담률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체감부담률이 조세부담률이 높았던 시절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17.9%였지만 2007년도에 19.4%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8년도에는 체감 조세 부담률이 20%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 22년까지는 20.3에서 4% 정도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같은 수치를 제쳐두더라도 현재 공시지가 인상이라든지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국민 일반 가운데 세금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무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런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소득세 가운데서 부담하는 사람들이 46.5%는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세라는 것은 피부로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는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순한 의도를 가졌지만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적표의 열 번째는 최고의 일자리 파괴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졌지만 나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파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이른바 임금 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려 가지고 성장을 견인하겠다 이런 이론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현실 경제를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작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번복할 그런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은 7% 정도 성장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높은 수치라고 봅니다. 2018년도에 16.4%를 급등시켰습니다. 2019년도에 10.9%를 급등시켰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2년 동안 거의 30% 정도의 임금을 올린 셈입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프랑스 수준에 근접하지 않겠냐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면은 1차 타격자는 자영업자와 소기업, 중소기업들입니다. 아마 지금 가장 시중에서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거쳐서 소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그 효과가 계속 확대돼 갑니다. 박기성 교수는 노동 문제를 전문가한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36시간 이상 근무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2만 7천 개 정도 없어진 걸로 파악된다. 올해 3월 달에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6만 8천 개, 19년도에는 누적치가 16만 6천 개, 2020년에는 32만 3천 개, 21년에는 47만 6천 개,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가 되면 약 47만 6천 개 정도의 전체 일자리를 날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제학자들이 이 같은 추계치는 2차 효과, 3차 효과, 4차 효과 중에서 아마 부분만을 고려하지 않았냐는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파괴하는데 정부 정책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경제 성적표의 10번째는 최고의 일자리 파괴 정부
정부였다. 그리고 박애 정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1번째는 뭔가?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의 11번째는 세금으로 인위적인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거의 선두가 문재인 정부라고 봅니다. 여기서 인위적인 일자리란 것은 세금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종의 가짜 일자리입니다.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가짜 일자리 수가 혁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노인 돌보기, 노인회관 청소원들에 대한 임금 지불, 이렇게 파타임으로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34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그냥 뿌린 거죠. 노인회관 청소원은 노인회관은 당연히 노인들이 청소를 해야 되죠. 자기가 쓰는 공간은 자기가 청소해야 되죠. 그걸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일자리 만들었다고 떠들면 그건 안 되죠. 나쁜 일이죠. 국립대 강의실에 전등 끄기, 이걸 위해서 청년들을 알바를 구하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 닦기, 침대 라돈 측정기, 청년 일자리, 이 덕택에 20대 일자리만 5만 2천 개가 여러분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진짜 일자리는 핵심 노동력인 30대, 40대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추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25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실업급여가 급등하고 있죠. 아주 정직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주 1시간에서 17시간 일하는 그런 사람은 24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키더라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일자리를 잘라서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아르바이트를 일하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죠. 36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는 33만 8천 개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농촌을 찾는 20대, 30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된다는 것은 탈농업, 산업을 향해서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탈제조, 탈산업, 농업국가로 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대와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1번째 성적표는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역대 최고의 정부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12번째는 최고의 가치 파괴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기성 교수의 성신여대 추계책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은 0.54%가 감소하고 향후 5년간 국내 총생산은 205조 원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멀쩡한 일자리를 없앰으로 인해가지고 무려 205조 원 정도에 상당하는 국내 총생산이 사라지도록 박차를 가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는 최고의 가치 파괴 정부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경제성적표의 시리즈 세 번째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송할 예정입니다. 4부도 여러분이 관심있게 들어주시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의 전모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